학교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옐로우 카펫이라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광주도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해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하굣길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천여 건, 모두 4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해 20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 스쿨 전지역이 30km잖아요. 근데 60, 70까지 달리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부근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만든 옐로 카펫이 광주에 등장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이디어를 낸 옐로 카펫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는 예방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아, 저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다. 항상 조심해지고 서행해지고 마음이 그래져요. 제가 기사로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태양광을 설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옐로 카펫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랑 인천 서구랑 서울 중부 쪽에서는 그 설치하고 난 후에 그 굉장히 많이 사고율이 줄었다. 광주의 두 곳이 설치된 옐로 카펫은 연말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4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